맥주는 좀 아니? 햄튜브 햄튜브입니다. 안녕하세요. 거창인입니다. 더빙하지 마세요. 돌아온 알코올 시뮬레이터입니다. 인간에게 알코올이 미치는 영향을 편집 없이 천천히 지켜보는 진짜 쓸모없는 컨텐츠 탑10 중에 하나. 첫 번째 돈 받는 알코올 시뮬레이터 아닌가요? 우리가 드디어 알코올 시뮬레이터에서 스폰을 받았습니다. 알코올 스폰. 술도 먹고. 참회는 저희 게스트로 출연했고 출연료도 두둑히 가져갈 예정입니다. 너무 좋아. 그래서 알코올 시뮬레이터 오늘의 술이 무슨 술이냐면 바로 맥주입니다. 맥주. 네? 맥주 이미 했잖아요. 이 사기꾼 아니에요. 맥주 이미 마셨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비행기가 지나갑니다. 오늘의 맥주는 보통 맥주가 아닙니다. 오늘의 맥주는 바로 치뮬리 에일이라는 맥주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치뮬리. 치뮬리. 듣기만 해도. 치뮬리. 치뮬리. 광고주에서 싫어한다고. 알겠습니다. 치뮬리 에일. 이상, 치뮬린다, 치뮬린 게 아니라 퀸이랑 어울린다 그래서 치뮬리. 이고요. 이거는 이제 더 부스와 배달의 민족에서 같이 협심해서 만든 맥주, 에일 맥주고요. 세상에 얼마 없다고 지금 당장 이마트에 달려가야지만 살 수 있다는 아주 희귀템 맥주계 허니 버터칩이라고 꼭 좀 소개해달라고. 맥주계 허니 버터칩이라고 이렇게 불려오는 그런 전설의 맥주. 치라고 적혀있는 아주. 치 치킨이랑 먹어야지 진짜 어울린다 그래서 우리가 치킨도 준비했습니다. 아 신난다. 이것은 허차밍의 초이스입니다. 저 제일 좋아하는 치킨. 배달의 민족 치킨 자격 시험을 합격한 119명의 치뮬리 애들과 함께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아 이거 그 자격 시험 봤던 거 기억난다. 막 뭐 이거 치킨 다 깔아놓고 그냥 치킨만 먹고 어디 치킨인지 맞추는 테스트를 했어. 아, 우와. 거기에 합격한 사람들인가 보다. 치킨 박사님들인 거지. 진짜 치킨 좋아하는 치킨 석사. 치석사들과 치킨 함께 맛있어. 만든 치뮬리 여러분 패키지도 있다는 사실 아시고 으악 알고 계시나요? 이런 패키지를 마트에서 판다고 합니다. 오 잔도 같이 주네요. 그쵸. 맥주는 4병 들어있고 오프너도 있대. 치킨 모양이야. 진짜 치킨의 도른 민족 아니겠죠? 시도민? 오 배달의 민족 쿠폰이네. 오 배민 쿠폰도 같이 들어있고 짠. 와. 이것이 더 부스의 배맷. 아 귀엽다. 근데 이것만 있었으면 더 귀여웠겠다. 네. 오늘 잔든 햄튜브 됐어. 잔든 햄이다. 잔든 더 부스 콜라보 배달의 민족이라고 딱 써있고 이렇게. 아 닭다리 3,000원. 3,000원. 만원 나와라. 만원 나와라. 만원 나와라. 오! 7,000원! 어 대박이다. 야 7,000원짜리 찾아봐. 어 진짜? 와! 진짜 좋았다. 나도 다 좋았거든. 난 사실 치킨에는 약간 콜라파였는데 오. 과연 이거가 어울릴 수 있을지. 반역자. 치킨은 맥주가 국민 정부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반역자. 죄송합니다. 대국민 사과하세요. 아 그렇게 해볼게요. 맞지 않을까? 원래 이런 식이잖아. 아 이거구나. 이렇게 잡고 이렇게. 엄청 특이하네. 이게 한 병에 355ml거든요. 근데 제가 차밍의 맥주 용량을 알기 때문에 엄청 많이 갖다 놨어요 냉장고에. 그래서 저걸 오늘 과연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을 것인지. 널 사랑해. 여기 카운트를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잔! 빨빨다! 빨빨다! 에휴. 정말. 가만히 있는 거 봐. 아, 네가 이거 갖고 있잖아. 뭘 갖고 있어? 나 저거 다른 데로 봐봐. 따라주세요. 짠! 야, 에일 냄새 난다. 그치? 에일내 나죠. 에네 난다, 에네. 에네. 에네 짠! 짠!
맛있네. 맛있다. 맛있네요. 맛있어요. 맛나요. 새콤한 시트러스 계열 그 맛이 확 난다. 오렌지 감귤류의 시트러스 향에서 이어지는 청량감이 꼭 풍부한 맛. 시야. 진짜. 저는 국내에서 치킨을 시킬 때 항상 고블링 소스를 함께 주문하는데 이 소스 진짜 맛있어. 저 이거 맨날 매워서 버리는데. 저는 마블링 소스 바로. 정말. 그럼 두 개 다 시키지 그랬어요. 와, 멋있다. 장갑 안 들어도 돼요? 뭔 장갑이에요? 치킨은 손몇이다. 장겹다요? 필요 없이요. 네, 지금까지 알코올 쓰면서 아, 왜요? 네이터 하면서 안주들이 다 맛있었던 것 같아. 맞아. 맥주 때도 안주 맛있었고 맞아. 와인 때도 안주 맛있었고 와인 그냥 우리 술 마실 때 항상 안주가 맛있었는데? 맞아. 항상. 뭔가 튀김 먹고 느끼할 때 확 잡아줄 그런 느낌? 이게 약간 좀 쌉쌀한 맛이 어울리는 것 같네요. 그냥 다 맛있다. 아주 훌륭합니다. 원래 A파예요? 저는 IPA파. 저는 더 쌉쌀한 거. 나도 IPA 좋아해. 어? A파. A도 좋아해? IPA가 A이야. 나 맥주 잘 몰라. 그럼? 가만히 있어. 메뉴판에는 두 개 써 있었단 말이야. IPA. 에일 중에 페일 에일 있고 밀맥주도 에일이고. 다 에일이야? 응, 바이젠, 뭐 해페바이젠 이런 거 다 에일. 라거는? 라거가 다른 거야. 필스너는? 라거잖아. 라거 필스너도 라거야? 응. 그럼 산미구의 그런 것도 라거야? 정말 모르겠네. 맥주 박사님은 아니니까요. 뭐야, 석사만 했네. 아, 아니야. 나는 졸업반 정도. 그러시다. 야, 아이가 A이에요? 라고 물어본 초등학생이면서 부들부들. 모르는 걸로 놀리지 맙시다. 알았습니다. 아는 척 하는 걸로 놀려도 돼요. 아, 이런 명언이. 가만히 있어야겠다. 그럼 이 맥주 많이 마시고 토할 때도 과일 향이 난다? 약간 그런 연태고량 같은 거 고량주 먹으면은 그 먹을 때 파인애플 향 같은 거 나는 그런 술들 있잖아. 난 그런 거 먹으면 토할 때도 향긋 타는데. 향긋 향긋. 막 진짜 숙취 때문에 미칠 것 같은데 향기가 계속 올라오던데. 좋네. 고량주도 한번 가야죠. 벌써 토하는 거. 아우 향긋해. 좀만 이쪽으로 올래? 네. 아! 치킨 먹어? 벌써 거의 다 먹었어. 당신 치믈리에 지 맥믈리에입니다. 맥믈리에. 그 물고기 그려져 있는 것도 맛있잖아. 야, 이거 네가 먹은 거야? 이렇게 쭉쭉 빨어. 내가 원래 그러는데 야 뼈를 뭐 알았어. 아, 아니 그래. 난 쭉쭉 빨았어. 그냥 손으로 뜯어서 이리로 말렸어. 난 너처럼 쭉쭉 빨지 않아. 나는 뼈에 살이 붙어있는 꼴을 못 본단 말이야. 그래서 누가 치킨을 이따위로 먹어놨지? 먹다 말았네? 내가 먹다 만 건 줄 알고 먹었어. 죄송합니다. 치블리에가 아니라서. 닭다리 한 번에 먹는 법 아세요? 알려주세요. 여기를 무서진 소리 났어. 여기 뜯어요. 그거부터 난 못해. 왜 이렇게 오두독 소리가 나지? 그냥 연골까지 먹어. 약간 포도 먹을 때 씨 씹어먹는 사람. 포도는 살만 먹어. 그 다음에 진정 엔터테이너입니다. 아, 여기 다리가 많지. 우리가 주문한 게 다리 반, 윙 반이었거든요. 야무지게 또 그렇게 드시겠네.
저는 살 막 엄청 다닥다닥 붙어있게 먹는데 그래서 여기다 두면 허참이 쪽쪽 빨아먹을 그런 충동을 억제하지 못할 만큼 뽀뽀하는 사이였으면 제가 먹었을 텐데 그런 사이 아니어서 뽀뽀하는 사이여도 좀 뽀뽀하는 사이가 괜찮죠 뭐 뽀뽀하는 사이보다 더 가까운 게 닭다리 쭉쭉 빠지는 사이 그런 사이 아 알겠습니다 우리 엄마도 나한테 그렇게 보내줬는데 이렇게 한 박스 이렇게 사다가 넣어놓고 생각할 때마다 먹고 싶다 약간 그런 걸 꿈꿨는데 자취하면서 나만 하진 않네요 아 하나 이렇게 사놓고 생각날 때마다 꺼내 먹으려 했는데 하나 사놓으면 바로 다 없어졌나요? 그래서 그게 자취야 This is 자취 너무 좋다 내가 너무 드라마를 많이 봤나 봐 맨날 드라마에서 주인공들 집 놀러가서 맥주 먹을래? 이러고 하나씩 막 따주잖아 그런 걸 꿈꿨는데 맞아 주인공 친구가 그 6캔짜리 이거 들고 오고 맞아 근데 우리는 맥주 사올래? 나가서 좀 그렇지. 사와 맥주 같이 나가서 사오고 더 부스가 맥주 만드는 회사야? 응 더 부스 그 이태원에 있는 피자도 팔고 안 가봤니? 더 부스도 이태원에 있어 달콤 소스 이거 그거 양념치킨 소스 이거 진짜 매운데 겁내 매콤 소스 버려 치킨 이렇게 결대로 똑 떨어지는 거 너무 좋아 이 결 사이에 펴놓고 싶어 쪽쪽 빨래 아! 여기 다 먹은 거야? 뭐 그거 명언 있잖아 치킨 뼈를 보았을 때 양념인지 후라이드인지 모르게 알아 뭐라는 명언이지? 평소에 치킨 어디에서 시켜? 아니 굽네 고추바사삭 많이 시키고 그리고 뿌링클 시키고 맞아 나 뿌링클 좋아하지 그리고 교촌 레드 매운 거 교촌 레드는 달라 안 매워? 매운데 즐거운 매운 이번에 내 영상 댓글에 숭하다는 댓글이 너무 많이 달린 거야 뭔데 숭하다는 댓글 달아? 저도왕 내 영상에 응? 저도왕 아 저도왕 진짜 뭔지 모르고 클릭했어 그래? 다행이다 그걸 의도한 겁니다 그런 거 같았어 그래서 배신감을 느꼈어 아니 테라스테이션 영상이 진짜 재밌는데 내 예상보다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낚시해서 보게 하려고 난 이거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는데 텔레스트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약간 하긴 뭔지 모르니까 이게 뭐야 이러고 그냥 안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 같아서 아 이건 꼭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거 보고 배꼽 잡아야 되는데 진짜 재밌는데 저도왕 하면 보겠지? 그래가지고 저도왕 약간 애기가 브로콜리 안 먹는데 브로콜리 갈아서 넣어버리는 엄마 같아 아 몸에 좋은데 아 이거 얌? 봐야 되는데 저도왕을? 얌? 오 예스 예힝 이거 인터넷에서도 맥주 맛있게 사주는 거 봤는데 처음엔 막 이렇게 따르고 맞아 맞아 기울여서 따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맞아 맞아 망했죠? 좀... 왜 자꾸 배꼽 쪽쪽 빨아? 진짜 야장 저도왕 저그왕 우와 요예 이게 진짜 맥주 같군요 호호거리지 마세요 호할머니인 줄 호할 트왕 거품밖에 못 먹어 지코바 소스에다가 라면 끓여서 라면 넣어서 비벼먹으면 개꿀 라면을 넣어서? 지코바 다 먹고 거기 남은 소스에다 라면을 삶은 라면 면만 넣어서 비벼먹으면 개맛있어 그래서 이번에 양념치킨 컵라면이 그래서 나온 건가? 치킨은 약간 다섯 가지가 이렇게 조금씩 오는 세트였으면 좋겠다 각자 다른 매장에서? 협력해서 만들어봐요 욕심쟁이 시대 치킨 춘추 전국시대에 좀 힘을 모을 때가 되지 않았나 맞아 소비자를 위해서
귀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 그런 눈치를 주는 건 아니었는데. 아유. 눈치 좋게 일어나세요. 사회생활 좀 하겠네. 자, 이제부터 병으로 먹어야겠어요. 세 병째? 난 두 병째 이제 시작인데. 아, 정말. 하여튼, 급이 안 맞아가지고. 재밌게 본 요즘 영화. 인호? 나 인호, 인피니티가 제일 좋았어. 결말이 마음에 들었어. 너 마블 그렇게 막 엄청 좋아하진 않는댔지? 근데 다 봤어. 봤어? 마블이랑 같이 컸어. 야, 근데 막 엄청 이입하면서 보는 스타일이야? 막 나 이번에 좀 이입했어. 왜 이러면서? 나는 정말 안 돼. 근데 이거는 뭐 안 칠 거지? 원래 사람이 알코올을 섭취하면서 변하는 모습을 천천히 지켜보는 것이기 때문에. 몇 병째죠? 이게 지금 네 개? 세 개? 맞나? 몰라, 기억 안 나. 어떡하지? 카운트 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세 병째 아니야, 니가? 네 병째? 짠. 지난번 맥주 시뮬레이터 할 때 진짜 힘들었는데. 니가 너무 잘 마셔서. 맥주는 좀 자신 있다. 어떻게 하냐? 나 손으로 할 수 있는데. 어? 해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 해봐, 머리 쓸게. 해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안 돼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너도 해봐. 아, 나 아예 해본 적이 없다. 어떻게 하는지 몰라. 에어컨 키니까 확실히 안 덥네. 살만한. 시원하진 않은데 안 더워. 시원해. 에어컨 시원해. 우리 집에 오는 식물들은 다 죽습니다. 아니야, 잘 크고 있어. 아, 저 내가 지금 본 거 가짜구나. 올리브 나무 가지 보고 있었어. 나는 진짜 가짜만 키워야 되나 봐. 나한테 식물을 키울 자격이 있는가? 잘 키우고 있을까? 쟤는 습기를 먹고 사는 애라 그래서 물을 한 번도 안 줬더니 그 새 잎이 이렇게 막 시들어 있는 거야. 그날 딱 물 줬거든? 그러니까 그 잎이 이렇게 뻣뻣하게 다시 됐어. 그래서 와, 식물들이 참 신기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때. 와, 식물들이 참 신기하다. 내가 언제 그랬어. 야, 너무 귀여워. 좀 너무 귀엽다. 와, 저게 작은구나. 쟤 침대 요즘 맨날 저기서 잔다? 침대에서 안 자고? 너무 약간 배신감 느끼겠는데? 아, 편해. 너무 귀엽다. 원래 다리맡에서 맨날 자고 그래가지고 운이도 그래. 불편했거든. 운이 내 발이 이렇게 있으면 얼굴 이렇게 대서 이렇게 하고 자서. 아, 불편하지 않니? 귀여운데 화장실 가고 싶고 뒤척이고 싶고 불편하니까. 근데 요즘 그러면 여기서 자서 저는 좀 편하게 여기 잡니다. 울자. 몇 잔 드세요? 네 잔. 이게 네 병째. 네 병. 355ml. 눈이 약간 풀린 것 같은데? 355ml에 네 병째인데 눈이 풀린다고요? 잘 나오네. 렌즈를 바꿨습니다. 아예 배고프겠다. 밥 줘. 구름이 밥 주겠습니다. 구름이 밥 줘, 우리 구름이. 구름이. 차밍이 화장실을 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둘이서 8병째를 먹고 있네요. 8병. 믿어지십니까? 시뮬리에일 8병. 치킨을 좋아하는 당신에게 추천합니다. 시뮬리에일. 하! 어! 먹던 치킨이 있었는데 또 새 거를 먹고 말았네요. 에이크, 나도 참. 더 후라이팬이라는 치킨집 알아? 후라이팬? 어.
거기서 치킨무에 후추 뿌려줘서 그게 너무 맛있어서 그 이후로 우리 집에서 후추 뿌려 먹거든. 프라이팬이 잘못했네. 그땐 맛있었다고 뿌려 먹었지. 난 좋은데. 차빙이 좋은 거 다 해. 맛있어. 보지 마세요. 짠해요. 아니 짠하냐고. 짠하려고 본 거예요. 하여튼 짠. 다 봤어. 언제 봤어? 어디 갔지? 허차밍이 사온 딸기를, 아니 딸기? 허차밍이 사온 체리를 먹겠습니다. 와 씨 비싸다. 아니 어제 편집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야. 엊그제 그래가지고 요가링 샀어. 써봤니? 아니다. 이번에 요가 매트랑 그 볼 샀거든. 볼 좋더라. 볼이 좋다고 그래서 샀는데 그 요가 링이 되게 좋대서 링도 사볼까 하고 있었거든. 비싸더라. 비싸던데? 근데 되게 효과 좋대. 나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아... 오히려 침대에 앉아서 편집했을 때는 안 아팠거든? 근데 막 허리 쿠션 대고 막 이러고 막 이러고 있었던데 더 아픈 것 같아. 이미 망가져서 그런 거 아니야? 예. 운동 안 해 이제? 운동? 아, 아예 안 해. 아, 네. 젊음이네. 내가 젊음. 내가 얼마나 걷는지 여기 나오잖아. 와, 진짜 심하다. 오늘 천 걸음 걸었네요. 오늘 좀 많이 걸었다. 오늘 어떻게 천 걸음 걸었지? 왜 천 걸음 걸었어 너? 몰라, 밖에도 안 나왔는데. 그냥 와이파이 막 튕긴 거 아니야? 어제는 얼마나 어제는 1200 걸음 걸었네. 아, 어제 나갔다 왔거든. 82 걸음. 265 걸음 넘겨봐. 987. 진짜 심하다. 당신 것도 보자. 나는 그런 거 안 해줬는데? 난 그런 거 안 해 나. 어 이거 여기 있다. 어 이거? 너 여기 심을 받아. 진짜? 아 시작도 안 했는데? 199 걸음. 야 199 걸음 걸었으면서 나한테 뭐라 그랬어? 진짜 심하다. 이상하다. 요즘 체리가 철이니? 몰라 요즘 많이 나오더라. 체리 철이. 체리 철이라서 떠리로 많이 팔더라. 네? 체리 철이 떠리. 진짜 심하다. 맥주와의 프렌치 키스. 이거 뭔데? 혀는 안 썼다. 왜 이렇게 뽀글뽀글하지? 어?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얘기가 얼었나 봐. 내가 위로 얼렸네. 우와. 오 얼음이야. 아, 맛있네요. 야 얼음 들어가니까 엄청 맛있어. 어우 좀 맛있어. 맛있지? 맛있어. 엄청 맛있다. 오 체리 굳이 묶을 수 있어? 나 묶을 수 있네. 이건 너무 짧아. 좀 길면 묶을 수 있어. 묶을 수 있어? 아무 번도 안 묶어. 그 위아래로 훑을 필요는 없잖아요. 긴 거 없나? 손으로도 못 할 것 같은데? 도전! 체리꼭지 묶기! 이런 걸 왜 하냐? 안 돼? 아니 이게 이렇게 안 돼. 안 되는데?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하냐? 안 돼. 아, 그 쭉쭉 빨아야 돼. 쭉쭉 빨아야 돼. 너무 어렵다. 봐봐요. 진짜 심하다. 왜 이렇게 빨리 먹는 거야? 대체 이 사람. 맛있으니까.
치믈리 에일 정말 맛있습니다. 아 치믈리 에일 아 치믈리 에일 배불러. 이게 마지막 병인가요? 저는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이걸 마지막으로. 아 진짜로? 우리 진짜 많이 먹었어. 진짜 많이 먹, 진짜 많이 먹게 됐어. 저희 뭐 먹은 것까지 치면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병. 대충? 그보다 덜 먹었나? 더 먹었나? 약간 그거에서 위아래. 대박이다. 진짜 심하다. 허찰미에게 체리란? 나 체리 진짜 좋아해. 소울? 맨날 소울? So what? 그럴 수도 있지. 울지 말고 일어서. Bitch. Bitch 빼주세요. 네. 진짜 심하다. 그럼 지금까지 치믈리 에일 맥주 알코올 시뮬레이터였고요. 우리 둘이서 10병 3리터를 마셨습니다. 어떤가요? 알코올이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한 어떤가요? 좋다. 좋은 영향. 좋은 영향. 언제나 긍정적인 영향. 영향. 어디 가요? 정말 맛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지. 그러니까 뭔가 그 페일에일 원래 좋아하시던 분들의 그 되게 평타치는 페일에일 맛보다 살짝 더 감귤이랑 그런 뭔가 맛이 확 드는 느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느낌이냐면 페일에일 사서 오렌지즙을 넣은 것 같은 느낌이야. 감귤즙이나 오렌지즙을 넣은 느낌? 맛이 좀 그래요. 그게 근데 좋은 것 같아. 확실히 이거는 광고하도 해도 욕 먹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 아 그러니까 욕 먹을 것 같은데. 먹어봤는데 방금 그 혀흘림 욕 먹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치믈리 에일 알코올 시뮬레이터였습니다. 알코올 시뮬레이터 첫 상업적 영상이었고요. 앞으로도 많이 연락 주셔서 제가 조금 포카네를 얻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다음에는 다른 게스트와 함께. 아! 이거 나와의 컨텐츠 아니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 경고 좀 해주세요. 컷!